안녕하세요. 조유 미션홈의 포럼 인도를 맡은 황찬미입니다. 일단 제가 먼저 포럼을 하겠는데, 저는 요새 계속 이제 통역으로 쓰임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목사님과 같이 미얀마 갔다가 바로 싱가포르로 가고, 그리고 12월 달에도 세부에 통역하러 가고 팔라완에 갔다가 방가시나 막 되게 여러 지역을 다니게 될 건데, 제가 막 뭐지 하다가 이제 좀 불신앙이 될 때가 있어요. 막 나만 통역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충분히 다른 애들도 많고 막 이제 잘하는 제자들도 많은데 그 애들을 먼저 이제 양육해야 되지 않나, 좀 훈련을 시켜야 되지 않나 막 이런 생각을 자주 했었는데, 요즘에 들어서는 자꾸 하나님께 감사가 먼저 나오고 이제 통역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감사기도 드리고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의 마음을 바꿔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렸고, 또 오늘 말씀처럼 이 세상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 없는 길에 있다고 하신 말씀에 되게 감사했고,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간 최고의 통역자로, 그리고 학교에서 최고의 학생으로, 집에서는 최고의 자녀로 이렇게 쓰임받자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최고의 렘넌트로 쓰임받자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포럼에 주실 렘넌트는 첫 번째로 이번에 한국 가서 면접 잘 보고 성신여대에 합격하고 돌아온 최혜와 랩너트하고, 두 번째로는 태국에 2주 동안 통역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자로 쓰임받고 신하영 랩너트가 나와서 포럼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원 랩너트입니다. 제가 바기오에 온 것은 작년 8월 말인데요. 확실히 바기오에 오기 전에는 제가 미래에 대한 걱정도 안 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만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바기오에 와서 작년 선배들이 대학 준비하는 것을 보고 되게 정신을 차리게 됐고, 또한 저의 정체성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걱정하고 고민하던 중에 제가 의류 쪽을 좋아하는데 의류 패션 쪽으로 전문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그쪽으로 준비를 하겠다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부모님이 되게 반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그 분야는 몸도 되게 피곤하고 광범위에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적다고 반대를 하셨는데, 그래도 작년에 제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개인마다 길을 먼저 예비해 두셨다고 그런 말씀을 붙잡으면서 자신 없지만 되게 기도로 많이 준비를 했어요. 제가 제 자신을 되돌아봤을 때 많이 부족하고 또한 학업적으로 뛰어나지도 않고 학교에서 모범적인 학생도 아닌 것을 잘 아는데, 하지만 부모님과 또 주위 분들의 많은 기도로 제가 이렇게 결국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많이 부족하고 힘들겠지만 한국 가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에 감사하고 또한 학업 쪽에서도 열심히 하여서 오늘 강단 메시지에서 나온 것처럼 결국 이기는 자가 최후의 승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계획과 시간표와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렘넌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하영 렘넌트입니다. 저는 이번 2주간 동안 태국 선교에 동참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는데요. 저는 멜라 캠프에 들어가서 선교 통역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 멜라 캠프에서 본 것이 정말 그 멜라 캠프의 신학교는 도단성과 같은 축복을 받는 현장이었다는 것을 되게 많이 느끼고 왔는데요. 밤낮으로 그 렘넌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오직 복음, 전도, 선교 이 세 가지를 위해서 훈련받는 모습이 정말 되려 제가 더 축복을 받게 되고 은혜를 많이 받게 되고 또 감사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태국 선교 기간 동안 받은 메시지와 또 강단 메시지에서 연결되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말씀의 개인화라는 그 말씀이었는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들 때 그때 나의 환경, 상황, 문제에 속지 않는다는 말씀에서 정말 감사했고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었고요. 또 삶에서 이것을 누리면서 기도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비전이 항상 가지고 있었던 거에 있었는데 그게 무엇보다도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자는 그런 비전이었는데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오직 복음을 가지고 또 세상을 바꾸는 비전을 다시 제게 심어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일주일 동안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